애기 울어가지고 애기하고 연결되고 간이 어떻게 새로 만든 거야? 새로 만든 거야. 아, 나온 건 줄 알았네. 다 먹지, 옛날에 다 먹지. 맛있어? 응. 아,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황태국 진짜 대박이야. 아, 다행이다. 코인 육수가 맛있나보다. 코인 육수라는 거 처음 시도해본 남편. 어제가 2개월 접종 맞은 날인데 어제 밤새서 편집하느라고 오늘 첫 수유를 못했어. 첫 수유 못하고 오빠가 그냥 분유 먹였어.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못 자면 애도 달래고 제곱이 열은 안 났는데 그래도 계속 뭐가 불편하신지 자꾸 깨시더라고. 아, 여보, 그 생선 마지막인데 좀 지겹지? 줘봐, 줘봐. 좀 신나, 좀 신나. 다 먹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가져왔어. 국만 또 오고 밥은 이렇게 또 왔어. 착한 자리 맡아 먹고 있는데. 아, 아기가 무거워지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아, 그래?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 그리고 신기한 게 한 아기 낳은 지 60일 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때 손목 아프면 평생 아프다던데 큰일 났다 막 이랬거든. 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질 텐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한 60일 이후부터 손목 아픈 거 싹 사라졌다. 다행이다. 그 아기 낳고 여기 관절이 연해져 있어서 아픈 거였나 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파라핀 한 번씩 해. 아픈 거 없어져가지고 요즘 아예 안 했는데. 방심하면 안 돼. 아이고, 그런 표정으로 먹는 거야? 애기 그런 표정으로 먹는 거야? 아이, 예뻐 죽겠어, 예뻐 죽겠어. 눈을 뜨고 먹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사출 나왔나 본데. 콕! 한번 하더니, 하고 다시 먹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귀여워. 그리고 살짝 웃었어. 웃었어? 여기저기 배냇머리가 막 붙어있어. 배냇머리 몇 개쯤 모아놓을까? 너무 광기인가? 너무 광기야. 이제 그 마음 충분히 알겠어. 나 손잡고 나들이 갈 때 아빠랑 즐겁게 먹었어? 뭐?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응? 아, 그. 여기엔 복숭아가 있네? 여기엔 복숭아가 있잖아. 복숭아로 만두를 만들었나 보다. 안녕. 말하고 싶다. 복숭아로 만두를 만들었나 보다. 했지? 응? 엄마 한 거야?
분유 보충을 오늘 해줬는데 엄청 조금 먹었어요. 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직수를 한 다음에 분유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분유 보충한 거는 25를 먹고 이만큼이나 남겼어요. 근데 지금 분유 보충한 거는 다 먹었어요. 어떨 때는 엄청 조금 먹고 어떨 때는 아예 안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70이나 먹기도 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저희 집 애기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모유를 먹기 전이랑 후랑 몸무게를 재서 비교를 해봐요. 몇을 먹었는지. 그래서 그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분유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어쩔 땐 많이 먹고 어쩔 땐 조금 먹는지 모르겠네. 내 모유 양은 늘 똑같은데. 자는 동안 얼른 설거지 해가지고 둬야 됩니다. 설거지 해놓고 건조 다 시킨 젖병들 젖병 소독기에 넣어줍니다. 유팡 젖병 소독기 완전 강추. 완전 좋아. 국민템인 이유가 있어. 모유랑 분유를 지금 둘 다 하고 있잖아요. 100% 분유만 하는 거랑 100% 모유만 하는 거랑 그리고 분유 모유 둘 다 하는 거랑 이 셋 중에서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젖도 물려야 되지 젖병 설거지도 계속 나오지. 건조대는 옥소 거 쓰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 좋아요. 완전 강추. 근데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서 두 개 쓰고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짜란. 그리고 저희 집 맘마전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팡이랑 그리고 뱀부아랑 이거는 브라비 분유 제조기인데 이건 안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울로 재서 분유를 제조하고 있어요. 완전 철저하게 0.1 단위까지 정확하게 재서 분유를 타고 있고 좀 후회되는 후회템이고 근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편하기는. 그리고 이거는 분유를 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담당해주는 제품인데 보르르랑 뱀부아 둘 중에 고민하다가 뱀부아로 구입을 했는데 완전 만족해서 쓰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분유를 타려면 100도에서 끓인 다음에 43도로 식힌 물로 분유를 타야 돼요. 근데 얘가 분유 모드가 있고 해외 분유, 국내 분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100도에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현재 온도가 43도로 돼 있죠. 이 43도로 설정한 온도가 48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그냥 100도로 끓이는 모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분유 다 먹으면 그냥 커피포트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분유에 타서 주고 있는 비타민 D랑 유산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유에다가 다섯 방울 똑똑똑 떨어뜨려서 주면 되고 바이오가이아 제품인데 사랑이는 이걸 먹던 안 먹던 1일 황금똥을 하고 있어요. 깜빡하고 안 먹이는 날도 많은데 어쨌든 황금똥을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유 뭐먹이냐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로 맞고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에 먹이고 있고 조리원에서 이거를 주셨 썼는데 사랑이한테 잘 맞아가지고 배앓이도 없이 잘 맞아가지고 계속 집에 와서도 일루마꺼를 먹이고 있고 이게 살 잘 찌는 분유? 그런 걸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이가 살이 잘 찌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 해동하고 있던 어머님께서 끓여주신 사골국인데 너무 배고파서 이걸로 먹으려고요. 맘 라떼 모아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유 주유할 때 사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옹알옹알 떠들면서 잠든 날은 더 길게 자더라고요. 자기가 한참 옹알옹알 떠들다가 잠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참 떠들다가 잠든 잠은 더 오래 자더라고요. 남편의 컬리 언박싱. 갑자기는 아침으로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 소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소금 이게 뭐 되게 맛있나 봐.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 카메라에 보여줘. 이렇게. 너 비싼 소금 사봤어?
후기에 혹해서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맨날 내가 산 거 언박싱만 하다가 오빠가 산 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 저는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수정이가 요즘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떡국 리필. 지금도 먹고 있는 떡국. 황태 묵국을 얼마 전에 끓였는데 반응이 좋아서 황태 추가 리필. 황태 묵국 진짜 맛있어. 다행이야. 그리고 어묵탕을 한번 하려고. 어묵. 어묵. 요즘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참치액하고 국간장 이 조합이 다 떨어져서 특이하게 생겼다. 이것도 비싼 국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 요거는 조각무. 조각무 좋다. 이 조각무가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야채는 손질된 걸로. 사랑이 오만이 터졌어 그 와중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위한 걸 좀 샀는데 여전히 새우깡 사랑이네. 새우깡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가지고 한번 사봤어. 난 이게 작은 건 줄 알았는데 큰 거밖에 없더라고. 오빠가 이렇게 한때 새우깡 열풍이 와. 한 번씩 한번 안 먹다가 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사들여서 갑자기 새우깡 많이 나는, 먹는 시기가 있어. 아니야, 아니, 이번에는 정말 작은 거 살려 그랬는데 작은 거 안 팔더라고. 그리고 얘는 감자튀김인데 이것도 후기에 혹해서 좀 짜다는 게 있는데 한번 사봤어.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났다. 후딱 한번 할게. 네. 짜란! 엄마가 이거 영상 찍으라고 제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서 뽑아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 어릴 때 사진 모음집인데 엄마가 나 사랑이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게 사랑이 미래야 이러면서 갖다 줬어. 제 손에 있는 이 사진다발은 다 제 어릴 때 사진이고 여기 있는 이 앨범은 오빠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일단 내 거 먼저. 이거랑 이거. 이게 되게 비슷해. 이게 지금의 사랑이랑 엄청 비슷해. 내가 이 나무 잡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맨날 이 나무 밑에다가 뒀대 나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의 모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것 같아. 이 나무가 모빌이었어. 이 사진 세상 다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나무 잡을라 그래 막.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원래 나는 내 어릴 때 사진 보면서 내가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어릴 때 사진을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랑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특히 난 이 사진 보고 사랑아 왜 거기 있어 이랬잖아. 사랑아 왜 거기 있어. 그리고 이 사진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막 나무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 막. 왜 귀엽냐면 사랑이가 이런다고 계속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사랑이가 나무 잡으려고 이러고 있으면 귀여워 미쳐버릴 것 같잖아. 손가락이 되게 길었다. 진짜네. 이거 완전 사랑이야. 저 사랑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짠. 이것도 나무 밑에서. 짠. 근데 난 사랑이보다 볼이 들빵빵했다. 그리고 눈썹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짜네. 이때 돌 때라서 볼살이 빠진 걸 수도 있겠다. 이거 하품하는 거 완전 사랑이야. 좀 베개 엄청 귀엽네. 베개 둘리베개야. 둘리베개야. 장미. 살벌한 장미 러그. 장미 이불인가? 응, 이불인 것 같아. 이 시절 장미 칼이 아니라 장미 이불이야. 이거 완전 사랑이야. 이거 완전 비슷하지 않아? 사진이 안 보여. 비슷한 것도 같아. 이거 완전 사랑이 그 자체야. 근데 확실히 코가 엄청 닮았어. 코가 진짜 닮아. 코랑 눈. 이 눈에서 처진 눈이 완전 사랑이야. 이거 이 사진 보고 엄마가 사랑이의 미래라 그랬어. 엄청 건장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해. 사랑이랑? 비슷한 면이 확실히 있어. 있어. 웃는 거 너무 귀여워. 사실 내 어릴 때 사진 나는 진짜 평생 안 이쁘다고 생각해서 나는 내 어릴 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진짜 사랑이 키우면서 바뀌었다니까. 너무 귀여워. 미칠 것 같아. 이 사진에서 킬포는 여기 밑에 나 있는 앞니 두 개야. 그렇네. 귀여워 죽겠다. 앞니 두 개가 딱 나인 거 보니까 이거 봐. 뭔가 되게 울음이 났어. 양발 두 개 모으고 울고 있는 거 너무 웃기잖아. 이게 꽤 커서야. 여기 오버 사진이야? 이거 지금 얼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치? 이게 좀 커서야 이거. 이거 사랑이의 미래 아닐까?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크겠다, 그치? 지금의 나랑 비슷하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남자애 같은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애라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랐대. 청순미가 있네. 청순미. 내가 그리고 되게 까맸어 얼굴이. 이건 내 초음파 사진. 우와, 근데 뭐가 안 보여. 이거 되게 초기인가 봐. 이게 머리야. 아, 이게 머리고 이게 다리구나. 내가 나 초음파 사진으로 닦고 해놓은 거 나중에 사랑이가 이렇게 보겠지? 사랑이도 아마 처음에는 별 감흥 없다가 나중에 자기 애기 낳고 감흥 생길 수도 있어. 애기 가지고. 다 커서 감흥이 좀 더 생기겠지? 자, 다음은 오빠 사진. 오빠는 어릴 때 진짜 너무 예뻤어가지고. 아니야. 오빠가 엄청 우량하였어가지고 엄청 빵빵해. 눈 엄청 커 오빠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도 엄청 많고 눈이 엄청 많이 처졌어. 이 처진 게 지금의 사랑이랑 똑같고 입술이 사랑이랑 완전 똑같아. 나는 줄리베개인데 오빠는 코끼리 베개였네? 터미타임 하는 건가? 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머리숱 무슨 일이야. 아, 되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비슷하다. 되게 사진이 흑백이라서. 응. 되게 광복 전에 막 밥이 먹기 싫다고 그래서 오빠가 고기만 구워줬음. 애취했어? 밥이 안 땡겨가지고 고기만 어디 안 봐. 너무 맛있어. 간 괜찮아? 응. 요즘 안심에 빠져 있어요. 안심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임신할 때 소고기 안 먹었는데, 그치? 응, 못 먹었는데. 응. 완전 비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응. 지금은 너무 좋아? 응. 마지막 수유 마치고 와서 트름. 남편한테 맡기고 남편이 차려준 저녁. 오늘은 어묵탕을 했대요. 엄청 맛있다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막술 때는 불을 온 집안에 불을 싹 다 꺼놓습니다. 애기 방에 작은 수유등 빼고는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한 거야. 찍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목욕하는 시간에 목욕 대신 수영을 했어요. 수영 진짜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수영, 목욕, 수영, 목욕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오후에 언박싱. 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다음날이 됐는데 언박싱 할 게 잔뜩 쌓여가지고 카메라를 켜봄. 일단은 요즘 컬리 언박싱.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에이스. 에이스. 네. 그리고 요거는 요 순살 고등어. 고등어. 요거는 소고기. 소고기 안심. 맨날 안심. 먹는 안심. 이 국내산은 한우는 아닌데 요거 괜찮더라고. 후추. 후추도 먹었어. 후추인데 이렇게 되게 조그만 게 없구나. 이거는 내가 산 건데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어. 아, 그런가? 사랑이 지루성 두피 있어가지고 이 샴푸 엄청 좋다고. 이거 성분도 엄청 좋고 지루성 두피에, 애기 지루성 두피에 되게 좋다고. 이거 엄청 좋대요. 그래서 원래는 아가들은 머리 바스로 그냥 감기거든요. 샴푸는 바스. 근데 저 샴푸로 감기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한번 써보게. 그럼 성분 내가 한번 무라카인가 이거 검증해볼게. 무스텔라. 아, 무스텔라. 재워. 졸리면 재워. 재우고 올게. 저기 나 잠깐 기다릴게. 사랑이 재우고 와서 본격 언박싱을 했는데 이날 구입한 것도 많고 썰풀 것도 많아서 진짜 이 언박싱 영상을 한참 동안 엄청 길게 찍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잘 안 꼽혔는지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깔아봅니다. 자, 먼저 요거는 사랑이 이불이에요. 모래 이불이라는 건데 사랑이가 머미쿨쿨이라는 모래 이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또 다른 모양의 모래 이불을 구입한 거고요. 아가들은 자궁 속의 환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잘 자는데 사랑이는 특히 가슴 쪽에 압박감이 느껴지면 잘 자서 가로로 긴 형태의 모래 이불을 구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기띠 커버를 산 것이고요. 사랑이가 얼굴 닿는 부분을 자꾸 핥아서 그 부분 교체할 수 있는 커버를 산 거예요.
이거는 스와드럽인데 제가 이거 썰을 아주 길게 풀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출산 전에 사두었던 스와드럽은 실패했고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다른 브랜드의 스와드럽을 구입을 해본 거예요. 이건 완전 대대대 성공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성공 썰을 풀게요. 그리고 이거는 소미 배변 봉투예요. 배변 봉투 엄청 여러 브랜드 사용해봤는데 여기 거에 정착을 했다고 이것도 한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 거대한 박스는 전동 바운서를 대여해본 거예요. 이제 바운서가 아기마다 호불호가 심하고 가격도 비싸서 한번 대여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나도 그거 생각했잖아. 기생충. 아는 분끼리 연결 연결. 나 제... 그거 아니면 이제 못 믿잖아. 나 기생충에서 제일 웃겼던 대사야. 오, 이렇게 둥가둥가. 오, 오, 오. 이건 좀 어지럽겠다. 아까 이게 댐프시홀인데? 그게 뭐야? 그 복싱 만화 있어. 복싱 만화 만화에서 기술자 이렇게 왔다 갔다 기다리는 거야. 지금 복싱하는 거야? 사랑이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자기 때문에 여기서 자게 할 거는 아니고 그냥 놀아주는 시간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잠깐 잠깐 쓸 용도의 물건이라서 오늘 1과가 끝났어요. 마지막 수영까지 끝냈고 막수도 끝냈고 오늘의 저녁 요즘 맨날 먹는 안심구이 에다가 사고를 먹습니다.